근데 어제가 어제가 독도의 날이었는데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제가 독도의 날이 어떻게 지정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1900년 10월 25일 날 고종 황제가 예. 바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영토로 지정을 맞아요. 하면서 예. 독도가 완벽하게 그 이전은 관습적이었잖아요. 네. 이런 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한제국 예. 영토가 된 거죠. 그럼요. 이제 고종 때 들어와가지고 실제 그 이전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대통이 만들어진 법은 이제 국가 운영과 관련된 법들이고 네. 나머지 세밀한 법들은 근대적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1897년 대한제국 선포하고 근대적 법률을 제도 정비하면서 강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네. 1900년 10월 25일 날 독도가 우리 영토로 이제 그 이전까지도 계속 독도 우리 거였지만 네. 공식적인 법으로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날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독도의 날을 10월 25일로 선포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정부가 뭘 하나 한 게 있습니까? 한마디도. 한마디도. 지금 당장 일본은 2024년부터 일본에 있는 초등학교 모든 어린이들에 대한 교과서를 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규정하기로 이미 올 3월 달에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항의하지 않는 정부죠, 지금. 예. 그걸 이제 걔는 다카시마라 그러나요? 다케시마라고 하죠. 죽도. 예.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고. 그 다케시마 그 현에서 하든가요? 아니면 그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 현에서 하고 있는 거죠. 현에서 하고 있죠. 예, 예, 예. 예. 현에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독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홍범도 장군 그리고 김좌진 장군, 예. 주청천, 네. 우당 이해영 선생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런 모욕은 단순하게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미래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이게.